뭘까요? 네, 제가 지금 같이 등장한 화면 속에서는 저희가 나뭇잎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안에 제가 평면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입체적으로 이 공간 안에 이제 배치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저희가 나뭇잎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가상의 공간 속에 저희가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AR 효과를 보고 계신 건데 저희가 설치 작품을 할 때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거를 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AR로 만들어서 공간 속에 실제로 설치된 것처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지난번에 구름도 너무 재밌었고, 이번에 낙엽인데 다음에 뭘까요? 아, 다음에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제가 또 물고기나 물 수면에 있는 뭐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그러면 우리 실시간 수업 시간에 만드는 방법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업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게 뭘까요? 우리 미술관 숨은 그림 찾기 해볼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 손바닥에 몽실몽실 떠있는 이 작품이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봄까지 진행될 그 팝아트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이 화면에 클립드롭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그 이 조각을 떠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자, 이 창밖에 이제 실제 조각이 보이고요. 우리 이 조각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자, 원, 투, 쓰리, 짜잔! 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실제 조각과 이 앱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선생님, 네? 이거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줄래요? 네, 클립드롭이라는 어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 원하는 배경이 있었지만 원하는 입체 조형물 앞에서 이 캡처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만, 이렇게 입체적인 이 조형물의 모습만 뽐따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 화면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해서 바로 한번 해보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네. 우리 한번 해봐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줄까요? 네. 그럼 클립을 딱 눌러줄게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면. 이 실제 작품은. 예. 지금 이게 클립 됐죠. 실제 작품을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실제 작품은 얼라인 클레멘트라는 지금 아직 살아계신 조각가 작품이고 1차적인 평면을 조각으로 만들어낸 작품으로서 유명한데 이 사람의 작품을 또 우리가 클립해서 이렇게 AR처럼 공중에 이렇게 저희가 부분적으로 너무 뽐따기가 쉽네요. 네. 완전 어메이징해요. 네, 알렌 클레몽 말고 또 다른 작품도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작품으로 유명한 제프 쿤스의 작품으로 클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눌러주세요. 기다리세요. 세상에. 네, 약간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 네.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해서 안 되면 이렇게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원하는 장면을 찍어서 기다렸다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거를 또 컴퓨터 화면에 갖다 대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컴퓨터로 간다는 거죠. 너무 재밌다, 그죠? 네, 이 화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신세계예요. 요즘은 진짜 연구하면 할수록 재밌는 AR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재밌습니다.